안녕하세요. 조몽선 호무사입니다. 오늘은 권고사직과 관련된 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권고사직이라고 하면은 근로자가 원치 않는데 회사가 그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사직을 안 한다고 할때그 그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근로자가 어떤 자기의 최선의 선택이다 이런 차원에서 그 해고를 수용하는 게 바로 권고사직입니다. 권고사직은 또 실업급여 대상도 됩니다. 그러면은 이 권고사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 근로자를 내보내기 위해서 많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. 다시 말해서 뭐 다른 부서로 전환 배치한다든지 아니면 대기 발령을 한다든지 또 하여튼간 다른 그 무리수를 두가지고 이제 스스로 그만둘 수 있도록 합니다. 근데 최근에 작년 7월 1일부터 바뀐 그 새롭게 도입된 그 법이 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그 회사하고 근로자하고 좀 다툼이 생겼을 때 근로자는 회사가 자기를 내보내기 위해서 갖가지 어떤 불이익을 주고 어떤 정신적, 신체적 고통을 준다. 뭐 이런 차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근데 또 사임자 입장에서는 적재적소에 사람이 필요하고 인원이 가행되고 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그 근로자를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 금전 보상을 해주고 합의 퇴직을 이끄는데 또 근로자가 거부하게 되면 그냥 해고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. 이럴 때그 노동위원회에서는 이 해고의 정당성을 파악하는데 어떤 근로자가 특별한 기책 사유가 없으면은 거의 부당 해고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러면 노동위원회에서의 어떤 해고의 어떤 정당성은 그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 그 해고를 할 때는 해고 반드시 사유가 있어야 된다. 다시 말해서 취업 규칙이나 이러한 그 사규에 어떤 근로자의 어떤 중대한 위반 그 어떤 사기를 위반한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고, 그리고 또두 번째 그 판단 기준이 양정입니다. 그러니까 징계의 종류가 많이 있는데 왜 해고를 선택했느냐, 또 중간에 한번 기회를 더 주지를 않았느냐, 이런 차원에서 양정을 보통 판단하고, 그리고 세 번째 그 절차입니다. 해고의 절차. 사실 이 절차라는 거는 절차가 위반되면은 뭐 사유와 양증이 다 정당하더라도 무효가 됩니다. 그래서 절차를 얘기하게 되면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근로기준법 27조에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는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 서면에는 해고 사유와 해고 일자가 기재된 어떤 서면을 통보해야 됩니다. 바로 이런 절차, 첫 번째 절차, 그리고 또 취업 규칙에 그 해고를 할 때에는 근로자의 소명의 어떤 기회를 줘야 된다. 아니면 또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서 징계를 해야 된다. 이런 내용을 가지고 보통 이제, 이렇게 절차를 판단하게 됩니다. 그래서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사유와 양정과 절차가 다 모두 갖춰줘야 됩니다. 그래서 사실 권고사직 이거는 사실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, 근로자하고 회사하고 합의로 퇴직하는 그런 절차를 받게 됩니다. 그래서 회사가 적게 주면은 근로자가 당연히 안 받아주고 많게 주면은 최선의 선택이다 이렇게 해서 수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보통 한 1년치 연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보통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 비용을 항상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좀 많은 다툼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그게 바로 부당 해고, 그리고 권고사직 그 사이에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. 예, 다음에 더 관련된 내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